그래서 재현이가 오케이. 지난번 시험에 100점 잘 했고요. CA 5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만 했네. 오케이. 6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거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과하네요. I'm sorry. I'm sorry. 그랬더니 It's okay. 괜찮아. 미안해. 아직 안 돼. It's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Yes, I am okay. Yes, I am. Yes, I am.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No, I'm not okay. No, I'm not. No, I'm not. 오케이. 그래서 sorry의 뜻이 뭐예요? 미안한 무슨 시예요? 오케이. 중요한 네 가지 시가 있다 했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 먹 예, 안녕하세요. 먹다 가다 좋아하다. 그다음 중요한 이름씨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이름씨를 꾸며주는 어떤 시,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책상 이런 건 이름씨인데 뭐 깨끗한 이건 어떤 시예요? 그럼 깨끗한 책상이란 말을 할수 있나요? 깨끗한 이런 건 어떤 시고요. 그다음에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시 어찌 뭐뭐 하다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뛰다 이런 말 하다신데요. 어찌 뛰다? 높이 뛰다. 어찌 뛴다고? 높이 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미안하다는 무슨 시일까요? 아니죠. 어떤 시죠? 오케이. 하다시는 뜻을 알면 찾기가 쉬워. 하다시 어떤 애들이 하다시야? 가다, 먹다, 좋아하다 이런 것들이 하다시예요. 전부 다 뭐뭐하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말들이네요. 그냥 미안하는 미안하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죠? 있습니까? 오케이. I'm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I am.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비동사라 그러죠. 비동사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종류는 am, is, are. 됐습니까? 이세 가지를 보고 비동사라 한다. 왜냐하면 전부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같이 쓰는 애들만 다를 뿐. I랑 함께 쓰는 I am. 그다음에 he, she, it과 함께 쓰는 he is, she is, it is. 그다음에 we, you, they와 함께 쓰는 we are. 우리야, 우리. 이건 너고요. 너, 너희들. You are, they are. 얘는 그것들, 그들이에요. 어쨌든 얘들은 전부 다 그렇지, 잘 알고 있네요. 이다, 있다인데요. 이 뜻일 때, 자, 비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요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을 가진, 어떻다, 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로 변신한다. 그래서, I'm sorry의 뜻이 뭐예요? 나는, 아이가 나는이죠. 나는, 나가 된 거예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할 건데요. 오케이, 오케이의 뜻은 괜찮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인데 그럼 you are okay의 뜻은 어떠니 어떻다 되니까. 괜찮다겠죠. 그리고 물음표야, 마침표야. You are okay.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마침표죠, 물음표가 아니고. You are okay. 너는 괜찮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괜찮다가 아니고 뭐예요? 너는 괜찮니? 라고 묻는 말이죠. 그래서 뭐를 You are, 뭐를, you are를 뭐로 바꿨더니, are you로 바꿨더니, 뭐할 수가 있었다?
묻는 말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더라. 그래서 Are you okay?는 괜찮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 Are you? 괜찮으니까 Yes, I am. Yes, I am. Yes, I am okay. 이런 거예요. Yes, I am. Yes, I am. 괜찮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 am not. 누구야? I am not okay. 괜찮지 않으니까 뭐라 그런다? I am not okay.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